전 셰프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우리 펭 셰프님께서 맞는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표고강정 두부조림. 와, 한번 만들어. 와, 강정 두부조림. 네. 저도 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네. 네. 한번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맛있겠어요. 자, 두부를 먼저 한 모. 먹기 편하게 한 1.2cm 정도로 듬성. 수분기 제거하나요? 예, 수분 다 제거합니다. 한번 데친 거예요? 안 데쳐요? 안 데쳤어요. 제가 요즘 두부를 한 매일 반 모씩 먹고 있거든요. 저 두부에 이제 콩의 이소플라본이 중년 여성의 여성 호르몬 불균형에 제일 좋고 골다공증에 되게 좋은데 콩으로 흡수할 때보다 두부로 흡수할 때 30% 정도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두부로 드시는 것이 훨씬 흡수가 좋죠. 네, 흡수가 훨씬 네네. 네. 한 65% 정도 콩을 삶았을 때 흡수되는데 두부로는 한 95% 정도 흡수가 돼요. 집에 가서 두부 사가야 되겠다. 살짝 두부를 해서 살짝 밑간만 해주세요. 근데 두부 조림할 때 양념을 쓰실 건데 왜 밑간을 따로 해요? 아, 밑간은 아주 그 고유에 있는 간이 아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밑간은 말 그대로 살짝 간하는 거예요. 이게 양념 있어도 같이 우리가 삼겹살에도 미리 약간 소금하고 더 뭐 후추 뿌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약간의 밑간은 그렇죠. 모든 재료들이 다 조금씩 넣어야지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쪽으로 먼저 양념이 들어가기 전에 스며드는 것 같아. 그렇죠. 제일 먼저. 맞아요. 그래서 늘 그 나중에 이제 조림을 하면서 채소 같은 거 넣기 위해서 어슷슬기로 그냥 쓸어주시면 돼요. 떡 같다, 떡. 청양고추도 어슷슬기로. 네. 청양고추, 홍고추. 그 표고버섯은 버섯 중에 비타민C 함량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두부가 상대적으로 비타민의 함량이 낮으니까 궁합이 되게 좋은. 같이 먹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셰프님 보통 버섯은 안 씻지 않아요? 아, 씻는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씻고 전분을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안 묻잖아. 안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한번 묻히는. 역시. 네. 아, 강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전분을 입혀야 돼서. 강정 맛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감자 전분. 전분. 감자 전분으로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은 거예요, 아까. 전분이 튀려고. 붙으라고. 네. 그래서 위아래만 씻었잖아요. 네. 여기도 한 번씩 살짝 수분이 묻어주는 게 더 잘 묻어요.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묻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을 묻힌다? 그렇죠. 아, 그냥 갔다가 오네. 그렇죠. 예. 잠깐 발만 담그는 거죠. 발만. 네. 이렇게 또 집에서 하다 보면 옆에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거기다 놓고 흔들어버려요. 와. 오. 비빔밥도 그렇게 먹어도 맛있죠. 두부에도? 두부에도? 두부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 두부에도 묻혀요? 그렇죠, 두부요. 두부에다 묻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부조림은 부드러운 맛에 매콤한 맛이잖아요. 네네. 이걸 묻히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러니까 찹쌀 탕수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겉에는 약간 인절미처럼 쫄깃쫄깃하면 속은 부드러운 거. 아. 그럼 두부 탕수육이라고 그런 느낌? 두부 탕수육. 그렇죠. 네. 쫀득쫀득하고. 네. 자, 옷을 다 입혔어요, 전분가루 옷을. 묻히셔가지고 양념도 더 잘 묻을 것 같아요. 기대된다. 바로 튀겠습니다. 시경님, 중식 셰프님답게 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불을 아주 세게. 강력한 화력으로. 약간 튀기듯이 하는 거군요. 전분을 묻혔을 때 기름 온도가 세도 웬만하면 안 타요. 오. 전분에서 약간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70도에서 200도가 가장 맛있는 온도예요. 네, 170도에서 200도. 아, 맛있겠다. 얼마로 드신다. 이게 그 일식 주점 같은 데 가면 두부 스테이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다 소스 싹싹. 네, 그게 이제 거의 전분 가루 묻혀가지고 튀겨내는 거죠. 기름 충분히 넣네. 또 기름 어느 정도 무줘야지 또 그 딱 씹었을 때 기름 맛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상현 셰프님이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저렇게 안 했어요? 예. 안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신중하진 아니, 않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아니, 팩셋 보니까 아시고 이렇게 나누면 처음 본다니까. 아, 그래요? 와, 이걸 웍으로, 웍스킬로. 천상현 셰프님이 약간 긴장할 만한 분들이 한 분씩 오시는 게.
뭐 내가 녹화가 뭐 약간... 없어도 가끔 놀러 올게. 뭐 약간 안 보이던 스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기름을 이렇게 잔뜩 넣고 웍을 돌리는 그렇죠. 건 진짜 스킬이거든요. 아니 그럼 불이 막 지금 올라오잖아요. 고난이도 아닙니까 저거는. 과연 만능 양념장을 언제 사용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냥 먹어도 야, 맛있겠다. 진짜 근데 타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간장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건 기술이에요. 맞아요. 이건 기술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아, 저거 하나 꿀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아, 맞아. 오케이. 어차피 탕수육은 달달하게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진짜 맛있겠다. 센 화력에 짧게 끝내신 거고 그렇죠. 집에서 할 때는 천천히 구우면 돼요. 네, 맞아요. 네. 다시 또 양념장을 양념장 들어갑니다. 아, 그럼 한번 초벌을 한 다음에 다시 양념에다 해야 되는군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이 이제 같이 있으면은 기름이랑 따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양념장이나 따로 넣을 수 있어요. 일단 맛을 한번 보고. 그렇죠. 네. 아주 짜진 않아.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어떤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김치 담글 때 이 정도 염도가 나와야 돼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짜다. 네. 요 정도가 돼야지만 김치는 맛있는 거. 1.3 정도 되겠네요. 숙성시킬 때 그래야 맛있는 거. 1.3 더 돼요. 우와, 꽤 많이 드시네. 어차피 양념이 되잖아요. 물을 좀 이게 180이. 아, 물을 넣네요. 그렇죠. 물 넣을 수밖에 없죠. 이 양념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서 180인데 일단 반만 소스를 넣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엿. 물엿을 여기서 좀 넣어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중화시키는 거니까. 네, 물엿 두 스푼, 크게 두 스푼. 네. 강정이니까. 양념장 맛을 이제 강정에 맞게끔 만드는 거죠.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 달달하니까. 그렇죠. 고추. 여기에 강정 넣겠습니다. 표고. 아, 두부를 먼저 구운 다음에 표고 넣어요? 그렇죠. 오, 셰프. 셰프 밑까지 뭐 디빈다? 밑까지 네. 그 앞에 디빈, 이 안쪽에서 디비네. 웍기술이랑 틀린데 반대에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반대로 넘어갔어. 맛있나 보다. 와, 엄지척 지금 보세요, 엄지척. 역시 이게 약간의 단맛이 있으니까. 네. 양념장에서 지금 그냥 물엿이랑 지금 네. 후추만 들어갔죠? 지금 팽천 콜라보입니다. 팽천 콜라보. 저는 이제 김치는 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셰프님이 올리브영 조금 추가하니까 더 맛있죠? 네. 물은 180에서 한 200 넣겠습니다. 200. 아, 오케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게 전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도 왜냐면 이게 쫀득쫀득할 거예요. 맞아요. 자, 설탕 크게 한 꼬집 넣겠습니다. 아, 한 꼬집. 아까 좀 덜 달았던 거예요. 자, 다 된다. 네, 참기름. 오, 맛있겠다. 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웍 스킬을 안 쓰셨는데. 근데 이거 절대 안 했거든요. 네. 지금 1초에 한 5만 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와. 담겠습니다. 아, 이제 고명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 고명도 그대로 살린다. 야, 양념장으로 저렇게. 대박. 두부 요리가 이렇게 기다려지긴 처음이에요. 그냥 진짜... 흔한 재료잖아요, 그쵸? 네. 아니, 건강학적으로는 진짜 최고 아닌가요? 네, 표고와 두부. 그쵸? 너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표고와 두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팽 셰프님의 맞는 양념장 가지고 표고 강정 두부 조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네! 1타 3피 만능 양념장을 활용한 천상현 셰프님의 짜투리 레시피. 표고 강정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